두 번째 선물의 주인공은요, 바로 김성교님, 김은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교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핸즈 소속에다가 15년차 유권자 김성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11년차 김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투표를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10번 정도 했었습니다. 오, 은비님은요? 3번. 3번. 우리 완전 선배님이시네요. 투표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거와 관련된 용어들은요, 저에게는 다소 쉬웠지만 다른 발달 장애인분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선거 관련 용어가 좀 어려웠다. 은비님은요? 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이제 선거를 두 분은 사실 유경험자시잖아요. 이제 첫 선거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발달장애인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오늘 선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제가 무언가를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두 분 확인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바로 두 분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은 책과 보드게임입니다. 정책 선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순서부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님부터 던져주세요. 자, 1이 나왔습니다. 1보다 높은 수가 나오면 은비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은비님. 자, 이렇게 해서 은비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주세요. 2가 나왔어요. 두 칸 가볼까요? 내가 만약에 후보자라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다 들리겠습니다. 내가 후보자라면 불편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좋습니다. 아, 진짜 그런 후보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네. 성교님, 던져주세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 안전 나라를 만들겠고 일회용 공사용 물질과 지하철 확장하도록 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 안전한 나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 던져주시죠. 올해 2022년 3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교님. 한 칸입니다. 나왔다, 황금 바나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비겼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은비님 잘합니다. 황금 바나나는 썼으니까 일로 오고요. 오, 드디어 3이 나왔는데 3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뭐라 그랬죠? 초록색 칸에는 무조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아,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은비님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표소에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과연 은비님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을 뽑아주실지. 읽어주시죠.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정답입니다. 신분증 제대로 뽑아주셨어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비님 가주시죠.
투표용지 받으셨죠? 이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 조금 전에 우리 이거 받으셨잖아요. 미니 선거 공보.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체크된 후보를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배님 넣어주시죠. 이렇게 해서 은비님이 투표를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제 우리 게임하는 동안에 계속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드게임 만드시... 보드게임 제작자가 눈앞에 계신지 몰랐어요. 저희가 그럼 잠깐 좀 모셔갖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에서 일하고 있는 주명희 총괄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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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이 보드게임과 책자를 직접 만드신 게 맞습니까?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모든 유권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좀 접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책과 보드게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책자를 선물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과연 선거란 무엇이고 우리는 선거에 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이 책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총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어떻게 뽑을까? 두 번째가 누구를 뽑을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을까는 한마디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조금 선거가 어떤 건지, 선거의 전체 과정은 어떤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정책 선거를 부탁해는 비장애인도 이런 세세하게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단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움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공약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정책 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공약들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선거에 임했을 때 좀 더 유권자의 권리를 더 잘 이제 수행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 안에 좀 전반적으로 쉽게 만들어서 담았고요. 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마치 게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스 안에 과연 대표자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하겠습니다. 김거북 한 표. 김거북 두 표. 최고슴 한 표. 이렇게 해서 대표자는 거북당의 김거북 후보입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성견님과 은비님을 만나보기 전에 시각장애 유권자이신 이창우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보자 공약 등 선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자, 유권자, 후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웹사이트 정책 공약 마당에서는요. 제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선거를 부탁해 이 책자와 활동지가 게시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시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판 중간에 보드게임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본격 선거 준비 보드게임 땡땡땡땡땡땡땡땡. 과연 이 제목에 들어갈 총 8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이름을 외쳐주세요. 김선교입니다. 김선교! 정답은? 정책선거를 합시다 입니다. 정책선거를 합시다! 정답입니다! 문화상품권은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맞춰주신 김성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디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안 읽고 말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교님 어떠셨어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번 정책선거 합시다 보드게임 정말 재밌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진짜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긴 좀 뭐한데 은비님이 제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맞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그 착각의 늪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예. 자, 갑니다. 사랑에 빠져 모든 빠져 그건 바로 너.